트랙터 타고 일 가려는데 꼴통들이 트랙터 본넷 위에서 쉬고 있다. 1m 80cm는 되는 높이인데 타이어 밟고 올라가 본넷으로 점프한 것 같다. 거기 편하신가요? 잠이 솔솔 오유. 형 출동해야 돼. 저리 가라. 눈치는 보는데 안 비켜준다. 도둑 고양이가 귀찮게 해서 피신한 것 같다. 요 녀석들 먹으라고 주는 사료 빼다 먹으러 오는데. 도둑 고양이면 조용히 먹고 가야지.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이 녀석들을 괴롭힌다. 저녁 간식 주기로 합의 보고 하차. 낮에 이거저거 소일거리 사부작하다 보니 벌써 하루를 마감할 시간. 겨울엔 하는 것 없이 하루가 금방 간다. 아침에는 못 일어나서 아버지가 솥밥 주신다. 솥밥 주면 꼴통들 저녁 달라고 모일 시간인데 두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. 친구들 외식하고 온다드나? 따라다니면 귀찮고 안 보이면 걱정되는 꼴통들. 요 녀석들은 암송아지들이다. 암송아지들은 클수록 얼굴이 갸름해진다. 번식 후 농가라 암송은 키우고 숫송은 출하 예정. 쪼꼬미 송아지 보러 왔는데 또 엄마 소가 막는다. 바람잡이 이모소도 와서 바람잡는다. 소는 덩치만 크지 강아지 같다. 아지야, 이리와 형이랑 놀자. 요만할 때가 가장 귀여운 것 같다. 괴롭히는 이모소들도 있는데 안 그래서 다행이다. 경호가 너무 철저해서 접견하기가 어렵다. 시크한 녀석 같으니라고. 그들의 보이는 마시멜로 볏짚 타임. 논에서 들고 오기 쉽다. 밥 먹다 말고 왜 또 싸우는겨?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화풀이로 싸우기도 하고 심심풀이 놀이로서 싸우기도 한다. 나이 있는 베테랑소의 승리. 한쪽이 패배 인정에 끝이 난다. 말려봤자 또 싸우니 빨리 정리되는 게 낫다. 도둑냥이로부터 피신 갔던 냥이들이 돌아왔다. 사고뭉치들이어도 또 오니깐 반갑네. 냥냥이들 식사시간 엄수 안 하니? 꼴통냥이들 저녁 챙겨주고 하루 마무리.